자, 오늘은 간호학과 이 진학 방법에 대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학점냉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학점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간호학과 진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또이 편입, 그리고 이 대졸자 전형에 대한 안내를 조금 도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학점냉제로, 그 전에 영상보다 이 텍스트 글로 좀더 빠르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카페 글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 링크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뭐좀더 빠르게 난 상담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대표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을 먼저 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학점냉제로 가능한 간호학과 이 진학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진학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입과 이 대졸자 전형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편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편입이 있고 이 학사 편입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합격 시 4년제 또는 뭐 전문대 뭐 간호학과 보통 3학년 1학기로 편입하기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전문대를 졸업한다라든지 전문대를 졸업 예정이신 분들, 뭐 4년제 대학 2년 이상 다니신 분들의 학력이라면은 기본 자격 조건이 되고요. 보통 이 학점면제로 일반 편입 조건을 뭐좀 빠르게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원자 분들도 굉장히 많고 경쟁률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커트라인 점수가 높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학사 편입을 또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학사 편입은 4년제 학위가 있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이 보통 학점냉제로 진행할 경우에는 빠르게 뭐 1년 6개월에서 2년만 해도 4년제 학사학위를 고졸자 기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만 해도 학위를 딸수 있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 보통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로 무조건 선발하는 눈이 있다 보니까 일반 편입에 비해서는 약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경쟁률이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학교별로 해서 뭐 관련 전공자만 이제 관련 전공자만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높은 그 영어 성적을 또 요구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반드시 그 학교 모집 요강 부분을 먼저 참고하셔갖고 본인에게 맞는 학교를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대졸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대졸자 전형이라고 하면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분이 지원 가능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교 수시나 정시 기간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보통 간호학과 1학년 1학기로 신입학을 하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보통 정시보다는 이 수시 쪽에 많은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까 이 수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 편입과는 달리 전적대 성적, 전적대라고 하면 대학을 다니던 성적을 말합니다. 전적대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 전적대 성적이 높은 분들이, 면접을 잘 보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높다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통 이 학점은행제라는 걸 통해서 이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좀 많이, 학점 개선을 목적으로 성적을 좀잘 받아야 되다 보니까 학점 개선을 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면서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성적들을 다 버리고 학점냉제로 다시 영어학점부터 시작해서 이 80학점을 취득하는 플랜으로 저희가 잘 안내를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졸자 전형 준비하시는 분들,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전문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편입과 그렇다면 대졸자 전형. 네. 간호학과 진학을 위해서 이 편입과 대졸자 전형을 고민 중이라면은, 대졸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간호사 면허증 취득이 목적이라면 좀 쉽고 빠르게 진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적대 학점이 높다라고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편입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로 이 진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입학보다는 좀더 빠른 졸업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 실습 때문에 보통은 2년 안에 졸업하는 게 힘들고 3년 이상 다니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력, 학교에 욕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편입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고졸 학력이라든지 학력 학점 개선을 위해서 이 온라인 학점 인증제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간호대학교 편입이라든지 대졸자 전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학점 인증제라는 제도 자체가 고졸자 이상인 분들은 누구든지 이용을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점을 취득해서 자격 취득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한데 이 온라인 수업 이외에도 뭐 자격증이라든지 독학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점을 딸수 있다라는, 그래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등록금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 학점 인증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 직장인 분들도 많이 진행하시고 편입을 하시려는 분들도 현재 학점 인증이라는 제도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졸자 전형과 이 편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전적대, 대학 전에 다니던 대학의 성적, 이 학점이 굉장히 높아야 이제 유리하다 보니까 학점 인증제로 진행할 때는 학점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시라든지 정시 등 전형이 있다 보니까 이 대졸자 전형이라나 편입 원서는 다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간호학과의 편입 및 대졸자 전형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정리해드린 부분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1대1 전문 코칭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대표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도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안내 도움드릴게요. 자, 추가적으로 요새 챗GPT 굉장히 핫하죠? 챗GPT 무료 강좌 들수 있는 방법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또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강좌도 무료 수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배움까지 요새 굉장히 핫하죠. 이 사용법이나 활용법에 대한 안내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